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먹튀를 여러 번 했었던 버스에서 또다시 먹튀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날은 8월 6일이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면서 환전도 잘 나왔고 이번에 20만원 충전을 한 뒤 스포츠로 90만원이 되어서 환전 신청을 했는데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하면서 환전을 질질 끌더니 결국에는 아이디 탈퇴당하고 먹튀를 합니다. 아주 개지랄로 떠는 새끼들이에요. 보이스 피싱 드립은 처음 봤습니다. 환전을 해줄 거였으면 대체장이라도 들고 있던지 먹튀할 거면서 저런 개소리를 하는 병신들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다른 검증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 먹튀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